그러면 내가 인생 상담을 좀 해야 되겠어. 네. 아니 저 내가 저 연애 상담 내가 지금은 꼴이 이렇지만 아니야 아직 한 네. 30대 40대까지도 네. 매력이 있었거든. 아니 지금도 너무 어 매력 있는데 정 아무개란 놈이 있어. 정 아무개. 혹시 그분이 그 네. 어떤 놈이 이렇게 살짝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그럴 때 그때 자기네를 만났어야 돼. 그 정 아무개 놈을 네. 기다려 주면서 그러다 말겠지 해야 되는데 박살을 냈거든. 박살을 냈거든. 박살을 내서 네. 그 정 아무개 놈은 나만 보면 깜짝깜짝 경기를 일으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석을 찾잖아요. 결혼 상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 이런 어떤 나의 내가 가진 틀에 딱 정확히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특히 여자분들은 어떤 그런 로망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뭐 백마탄 왕자 막 이런 어떤 그럼. 그런 로망이 있는데 결국 그런 사람을 찾았다 싶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하잖아요. 그렇지. 하나씩 이렇게 보이면서 실망을 해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보석과 보석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석과 원석이 만나 서로 보석. 깎여지면서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깎아지니까 하지만 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보석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즐겁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나 또한 상대방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맞는 게 네. 나는 보석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석을 찾아서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실망밖에 없지. 네. 결혼하셨어요? 나는 보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냥 돌멩이나 원석을 찾아야 하는데 보석이 되어 나는 보석을 보석을 했어. 조금 사는 집 아들이었거든. 중간에 부두도 났거든. 근데 부두 났다고 또 안 살 수는 없잖아. 이미 애는 둘인데. 그러니까 슬슬 돈이 떨어지니까 모든 게 꼴보기 싫더라고. 모든 게 꼴보기 싫더라고. 와 정말. 아 나 진짜 너무 웃겨서 미치겠어.